네, 이곳은 사와디파똥 리조트입니다. 자, 사와디파똥 리조트 주변에 어떠한 샵들이 있는지, 네, 어떠한 볼만한 곳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와디파똥 리조트는 파똥 해변에서 약 1km 떨어져 있고요. 정실론 쇼핑몰, 반잔시장에서는 약 7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똥 병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약 3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숙박하게 되면 병원 이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사와디파똥 리조트는 호텔비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호텔비 대비 룸 시설이 아주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단지 단점이 있다면 파똥 해변가의 접근성입니다. 자, 이제 사와디파똥 리조트 파똥 해변 쪽으로, 파똥 병원 쪽으로 어떠한 샵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호텔 건너편에는 이와 같이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렌트샵이 있습니다. 자, 환전소가 있고요. 네, 환전소가 있습니다. 자, 환전소가 있습니다. 자, 여행사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는 뭐 특별한 가게들이 없는데요. 반대편 방향으로는 세븐일레븐이 위치합니다. 자, 앞에 세븐일레븐 있죠. 호텔 입구에서 대략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미용실이 있고요. 또 길거리 커피숍이 있습니다. 길거리 커피숍이 있죠. 길거리 카페는 뭐 음료 20바, 30바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기는 레게 머리 등을 할 수 있는 미용실이 있고요. 자, 세븐일레븐이 보입니다. 자, 약국이 있고요. 자, 세븐일레븐에는 방콕뱅크 ATM 기계가 있습니다. 그 저렴한 태국 요리점들이 있습니다. 태국 음식점. 자, 여기는 해산물 요리 저렴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 동네는 물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각종 태국 요리, 그리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뽀빠뽕 커리 등등을 비교적 저렴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가격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유, 볶음밥이 200바트입니다. 아, 100바트. 100바시고요. 아까 파타이 꿍이 90바시입니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사와디파똥 리조트에 숙박하게 될 경우 여기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저렴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리 잘할 것 같습니다. 자, 길 건너편에도 꽤 이름 있는 음식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편에도 저렴한 태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만 나가면 빠똥병원입니다. 예, 교차로죠. 빠똥병원이 가까워 가지고요. 병원 이용하기도 좋습니다. 여기는 미용실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사와디파똥 리조트에 숙박하게 될 경우 빠똥병원 쪽, 빠똥 해변 쪽으로 어떤 샵들이 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태국 레스토랑들이 있고요. 시푸드 레스토랑이죠. 시푸드 레스토랑이 있고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미용실이 있죠. 약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들이 있는데요. 과일 그리고 커피 등등의 음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 레게머리 하고 싶으면 여기가 좀 쌀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빠똥 해변에서도 뒤쪽 동네가 물가가 저렴합니다. 빠똥에 한 달 정도 머무르고 싶다 할 경우는 요령이 세 번째 도로, 네 번째 도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숙소들이 저렴하고요. 식당들 식사도 저렴합니다.
50밭에서 100밭 사이가 많습니다. 치킨 등 뭐 족발 저렴하게 판매하죠. 자, 앞에도 역시 튀김 가게가 있네요. 사우티파통 리조트 한 50m 떨어진 지점 바로 앞에 닭요리 등을 저렴하게 치킨입니다. 닭튀김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쪽 주변은 일반적으로 물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빠똥 일반적인 물가와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사우디 빠똥 리조트가 나왔고요. 자, 호텔에서 100m 지점 산쪽 방향이죠. 나나이 도로 방향인데 100m 지점에 세븐일레븐이 또 있습니다. 자, 호텔 입구에는 택시 서비스가 있고요. 공항이나 뭐 기타 원하는 장소 가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사우티파통 리조트 바로 우측에 50m 지점에 이러한 레스토랑인데 여기가 맛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태국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기는 다양한 태국 요리를 판매하는 것 같은데요. 태국인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길 건너에는 마사지 샵이 있고요. 자, 여기는 과일 음료 가게입니다. 자, 24시간 세탁방입니다. 24시간 세탁방이죠. 그래서 세탁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쏘리. 저기 보면은 15kg 24분의 50밭입니다. 그리고 25kg 24분의 100밭입니다. 자, 세탁방입니다. 코쿤캅. 자, 여기 과일 가게고요.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자, 앞에는 꽃집도 있습니다. 네, 꽃집도 있고요. 자, 그리고 코끼리 바지, 뭐 각종 옷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옷가게가 있습니다. 브래지어도 있네요. 자, 여기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태국 요리점인데 여기도 태국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물가가 아주 저렴한 곳이라서 사우티파통 리조트에 숙박하게 될 경우 저렴하게 식사, 음료, 그리고 마사지,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죠. 저기 랍장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뭐 정실론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장이 랍장 복장입니다. 자, 약국이 있고요. 데일리 탑스 슈퍼가 있습니다. 데일리 탑스 슈퍼에는 카시콘 뱅크도 있고 크롱스 뱅크도 있고 ATM 기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기 과일 가게고요. 과일 가게입니다. 자, 과일 가격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망고죠. 1kg 70밭입니다. 패션 프루시 있고요. 코코넛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잡화점입니다. 철물점이죠. 런드리 가능하다가 나오네요. 1kg에 50밭. 자, 앞에 데일리 탑스 슈퍼마켓이 있고요. 네, 드디어 세 번째 세븐일레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휴대폰 주변 기기를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자, 그리고 저렴하게 태국 요리 맛볼 수 있는 반찬 가게가 있습니다. 자, 세븐일레븐 세 번째 세븐일레븐입니다. 앞에는 과일 소포장에서 판매하는 곳이 있고요. 자, 이쪽 동네는 나나이 도로라고 합니다. 빠똥 해변 지역에서 가장 물가가 저렴한 곳이죠. 그래서 식사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햄버거 소프트하고 스테이크 아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자, 이쪽 지역이 원래 물가가 저렴한 곳이니까 사와디파동 리조트에 숙박하게 될 경우는 많은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에 식사들이 워낙 저렴하고요. 좋습니다. 세븐일레븐이 뒤에 또 있습니다. 네 개. 아, 이건 좀 너무 심한데요. 이러면 세븐일레븐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와디파동 리조트에는 세븐일레븐이 세 개인 줄 알았더니 네 개입니다. 자, 이쪽에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레스토랑들이 많습니다. 로컬 레스토랑들이요. 네, 나나이 도로입니다. 자, 이쪽에는 국수점도 있고요. 다시 꽃집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사와디파동 리조트 주변에 있는 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도로는 유명한 나나이 도로입니다. 자, 이 나나이 도로에 있는 레스토랑들은 파동 해변가에 있는 레스토랑 가격에 반값도 안 됩니다. 모든 식사가 50바트에서 100바트에 거의 다 해결이 되고요. 고기류, 해산물 요리만 100바트에서 200바트 사이가 많습니다. 자, 저는 사와디파동 리조트 주변에 상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로띠도 판매합니다. 지금 아직 문 열지 않았는데요. 로띠가 나옵니다. 자, 로띠가 나오죠. 로띠가 30바트라고 합니다. 어우, 저렴합니다. 자, 이거 해변에 가면은 30바트 아니죠? 예, 40바트, 50바트 합니다. 확실히 여기가 쌉니다. 제일 싼 로띠는 25바트이고요. 네, 운영 시간은 4시 30분에서 저녁 새벽 거의 뭐 1시까지 운영합니다. 네, 여기 오면은 그냥 여행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죠. 사와디파동 리조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행비도 아끼고 싶고 저렴한 물가도 맛보고 싶고 호텔비도 저렴하지만 룸 시설이 좋고, 자, 이런 걸 따진다면은 사와디파동 리조트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수영장도 크게 두 개나 있기 때문에요. 수영장 즐기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리조트가 은근히 고급스럽습니다. 호텔비는 저렴하지만 룸 시설 분위기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자, 탑스 데일리 슈퍼마켓입니다. 자, 사와디파동 리조트 주변에는 여행자들이 필요하는 모든 시설이 다 있습니다. 사와디카 정실론 랍장 타올라이카? 정실론 쇼핑. 피프디바. 아, 포쿤탑. 자, 여기서 정실론 쇼핑몰까지 오토바이 택시 50바시라고 합니다. 툭툭이는 무조건 200바시인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오토바이 택시는 50바시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갈 경우에는 랍장, 오토바이 택시 이용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4분의 1 가격이잖아요. 아주 저렴합니다. 자, 사와디파동 리조트 주변에는 세븐일레븐이 4개가 있고요, 탑스 데일리 슈퍼가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저렴한 레스토랑들이 몰려 있고요, 마사지 샵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세탁방이 있습니다. 과일 가게도 있고요.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파동 해변 물가 저렴한 곳, 그리고 많은 여행비가 필요하지 않은 곳, 그것은 바로 사와디파동 리조트입니다. 사와디파동 리조트 괜찮습니다. 호텔비 고려하면 아주 멋진 리조트입니다. 자, 이제 사와디파동 리조트 다 왔습니다. 자, 사와디파동 리조트 주변에 상가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마치겠습니다.